60마저 멈추는 땅 라오스.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 신자이며 난생 처음 본 이방인에게도 친절한 미소로 환대해주는 행복의 땅. The people were very nice. Yeah, the Lao people are friendly. It's very beautiful, cheap.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라오스가 요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광역 메콩강지대 최대의 개발도상국으로 떠오르면서 점차 라오스의 자동차가 급증하고 있는 것인데, 자동차! 과연 라오스의 행복기술을 얼마나 더 높여줄 수 있을까?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권용주의 차차오 톡! 오늘은 특별하게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라오스를 찾았습니다. 한국 자동차 역사 60년, 한국차는 이제 한국을 넘어 글로벌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라오스에서도 한국차의 점유율은 무려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 작은 나라 라오스에서 한국차는 과연 위상을 어떻게 드높였을까요? 라오스에서도 비행길, 그중 최고 중심가인 빠뚜사이 교차로를 지나는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자니 언뜻 봐도 두 대 중에 한 대는 한국차입니다. 라오스에서 한국차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광경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국산차가 라오스 도로를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시코타봉구 지역에 위치한 라오스 최대 자동차 거리를 찾았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라오스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바로 오토스트릿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라오스의 한국차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직접 찾기 위해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차 오토, 라오스 한국차를 가다 지금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오토스트릿에 위치한 한국 H사와 K사 자동차 판매장. 매장 두 곳을 합친 크기가 축구장보다 조금 안 되는 정도라니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차가 주를 이뤘던 라오스에 한국차가 뿌리를 내리게 된 데는 한 기업의 노력이 함께했는데요. 바로 코라오라는 현지 법인의 덕입니다. 1997년서부터 한국에서 중고차부터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 국가에서 또는 한국에서도 많은 차를 수입을 했었지만은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 또는 다른 수입상들과 틀리게 차별화된 전략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차별화 전략은 저희는 중고차 한국에서 포토 및 스타렉스를 수입을 해가지고 다시 재생 수리를 해가지고 신차처럼 좀 판매를 좀 했었는데, 단지 차량을 수리해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차량 자체에 코라오라는 브랜드 스티커를 좀 붙였습니다. 현지인들에게 한국차에 대한 믿음을 주자는 일념으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했던 코라오. 본격적으로 라오스 시장 점령에 나섰습니다. H사와 K사 중고자동차 판매는 물론 라오스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트럭과 승합차, 오토바이까지 판매를 시작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2011년 환경 문제를 이유로 라오스 정부에서 중고차 수입을 전면 중단시켜버리자 K사는 기존에 쌓아놓은 탄탄한 판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차 판매에 주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마침내 라오스에서 일본차를 완전히 밀어내는 데 성공. 라오스 승용차 시장의 40%를 점유하는 성공 신화를 이룩했습니다. 주로 여기는 지금 여권이 지금 더 큰 사회이기 때문에요. 특히 여성분들이, 고객분들이 여기 매장에 들어오셔가지고 차량을 살펴보시고 차량 구매가 결정이 되면은 큰 가방이나 보따리를 해가지고 차량을 구입하는데, 화폐 단위가 한국 가격이 좀 틀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게가 굉장히 부피가 크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지금 여성분이 큰 가방 또는 그 큰 부피의 보따리를 들고 오는 게 참 인상 깊었던 풍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듯 늘어나는 한국 신차 판매를 위해 K사는 캐피탈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은행을 설립해 신차 구입 시 할부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 제도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라오스 최초로 현대적인 시스템에 차량 할부 판매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 관계사인 인도 차이나 뱅크를 통해 가지고 그간 그 시장에서 비싼 금리를 통해 가지고 조달 금리를 통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할부 금융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차량 판매를 진행시켰습니다. 라오스 인구 670만 명, 1인당 연간 GDP 1,700달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를 기회의 땅이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오스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인구 1,000명당 39대입니다.
수치로만 살펴보면 미흡하지만 라오스의 국민소득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결과죠. 더욱이 한국차 점유율이 40% 이상, 말 그대로 라오스는 동남아 자동차 시장의 노른자입니다. 2015년 판매 목표가 만 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만 대가 1년에 이 라오스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판매량은 월 단위, 현대가 한 700, 800대, 그리고 기아가 300대에서 1000대 수준, 월 단위, 월 평균 1000대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라오스 도로를 누비고 있는 한국차 모두 이곳에 집결이 됩니다. 적게는 수십 대에서 많게는 하루 수백 대가 빠져나가는 한국차. 동남아 시장에서 유일하게 이곳 라오스는 일본차를 앞서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라오스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 고객을 만나기까지 잠시 대기 중인 대한민국 자동차들. K사의 물류사업장에는 해외에서 생산된 신차가 출고를 앞두고 월 2회 이곳에 집결돼 신차 검사를 거치는데요. 통상 소형 트럭과 승합차가 줄을 이루지만 최근 준중형급 승용차 출고도 인기랍니다. 이 코라오가 보유하고 있는 카키려가 한 20대 됩니다. 20대인데 유일하게 라오스에서 전국 방방곡곡 고객 차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선진화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도로 사정이 열악한 라오스. 자동차를 구입하면 주로 비엔티엔까지 직접 와야 하는데요. 한국차는 카캐리어로 배달을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라오자 꽃 PDI 라자 송 롯 하이 탕 소룸 네 라가 사카 롯 라 콩 하원 미 빠만 사오칸 지와 짓 송 바이 탕 사카 땅 캥 한 출고 전 신차 검사만 꼼꼼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차는 판매 후 사후 관리도 그 어떤 경쟁사보다 월등합니다. 3년 또는 10만 킬로미터 미만 주행 자동차에 한해 보증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단 AS 센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여기 AS 센터에서는 한 번에 70여 대, 하루에 최대 300여 대의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라인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라오스 특성상 도로 사정이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서스펜션 계통의 고장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에어컨 계통 이런 쪽에 고장이 좀 있습니다. 자동차가 수리되는 동안 고객들은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대기실에서 수리에 필요한 예상 시간, 비용, 모니터로 확인한 후 잠시 쉬거나 내 차가 어디서 어떤 수리 받고 있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통유리 통해 직접 수리 과정 살펴보거나 AS 센터 곳곳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I think it's very good, you know, compared to other services in my country. So far, this the service they provide is very good. Yes, very convenient. They have waters, they have air conditioners. You know, everything they have clean, toilets for us. So. And the staff here give us a good service. They take good care of us, so it's very good. การแนะนำลูกค้าด้านต่างๆไม่ว่าจะเป็นการบริการการซ่อมแปลงหรือว่าการเนี่ยว่าบำรุงทักษะของรถแมนทั้งพนักงานของนี่เพิ่นได้แนะนำแล้วก็ K사의 선진 시스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다 되팔 때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해주는 이른바 중고차 평가 제도 도입했는데요. 이로써 중고차 거래 형태와 가격 산정이 제멋대로였던 라오스 중고차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이런 표준화된 그다음에 그냥 저희들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한 대씩 아니면 직거래로 파는 어떤 그런 형식이었죠. 네. 표준화되면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을까요? 표준화된다면은 사실 신차를 구매 후에 3년, 4년 운행 후에도 내가 이 차를 얼마를 받겠구나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덜 부담을 느끼며 이로 인해 라오스에서 연 6천 대의 중고차가 이곳 거래장을 통해 매매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볼모지였던 라오스에서 코리안 드림을 이뤄낸 코라오. 설립 20년이 채 안 된 짧은 기간 동안 라오스 국민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성공이 자랑스럽습니다. 더불어 지금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신화를 이룩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자동차 업체들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차 지금 라오스에서 신화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차의 성공 신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권용주의 차차 어떡이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정말 열심히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주의 차차 톡 지금까지 라오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